안녕하세요. 저는 드러머 최규웅입니다. 저번에 리듬 연습 영상 이해 안 간다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간단하진 않으려나?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영상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되시면 제가 만들어드린 그 가이드 영상 두 개로 연습해 보시면 확실히 리듬 짜임새나 이 그루브가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메트로놈을 우선 켜야겠죠? 예, 저는 메트로놈 이 템포 어플을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쓰는 그 템포. 우선은 예, 그래서 템포를 72로 맞춰놨습니다. 영상 템포도 72예요. 72 그리고 4분의 4 박자 그리고 8분음표를 세팅해 놨죠. 이게 영상에 했던 똑같은 세팅입니다. 4분의 4 박자로 하는 이유는 액센트를 발생시키기 위함인데 액센트가 네 박에 한 번씩 나오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1 and 2 and 3 and 4 and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정박으로 저희가 듣는 게 아니고 똑같이 가고 있는 이 박자를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8분음표 1 and 2 and이 아니고 박자가 16분음표로 나와서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가 되는데 이 나오는 음표 이 메트로놈의 소리들을 1 e and a 2 e and a로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까까따따따따따따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때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뭐라면 리듬감이 굉장히 좋은 기타리스트랑 같이 합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왜 기타 플레이 중에 약간 펑크나 약간 트로트 같은 것들 이런 음악 할때 기타 스트로크가 빠빠빠빠빠 약간 이 업스트로크라고 하나요? 이런 걸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리듬감이 좋은 기타리스트랑 내가 합주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가 좀 빠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첫 박을 이제 박수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예, 계속 해봐야 돼요.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액센트 말씀드렸죠. 그 액센트가 그래서 네 박에 네 번째 박자에 마지막 16분 음표가 되게 무슨 얘기냐면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 1이에나 2 원은 정박이었고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 이렇게 들리게 한번 그렇게 들리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컨트롤 해볼까요?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정박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업비트가 됐죠. 다운비트가 아니고 이렇게 들으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은 이제 박수로 확실히 이 템포를 내가 어떻게 느낄지 감을 좀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리듬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럼 저랑 같이 이 메트로놈 한번 내가 느끼는 법이 업비트 16비트 업비트로 느끼는 법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이 메트로놈 사이에 빈 공간을 느끼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빈 공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액센트를 네 번째 박자에 마지막 비트로 16분음표로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원 이렇게 되겠죠? 원 계속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런 느낌으로 박수 한번 치면서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박수로 감을 잡으신 다음에 템포 72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느리게 연습하셔도 돼요. 60 이하로. 그런 다음에 된다 싶으면 이제 조금씩 올리면서 하는 거죠. 한 4 정도씩. 네. 그렇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렸던 영상, 바운스 그루브 연습하기. 바운스 그루브는 역시 메트로놈은 달라진 게 없어요. 메트로놈은 역시 똑같이 72에 4분의 4박자, 8분음표로 세팅해놓고 달라지는 거 없이 그대로 할 겁니다. 대신에 내가 느끼는 걸 다르게 느껴주는 거죠. 아까는 16분음표의 업비트들 1, 2, and A로 느꼈다면 이번에는 16분음표 세 뒷단 음표 있죠? 16분 세 뒷단 음표. 그래서 되게 저희는 카운트를 원타타 엔타타 투타타 엔타타 쓰리타타 엔타타 포타타 엔타타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데 이제부터 나오고 있는 이 메트로놈 비트를 원타타 엔타타 투타타 엔타타 이렇게 듣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까까까까까까까까까 이렇게 들리게 내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자 말로 하는 거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들려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면 자 나오죠? 박자는 역시 액센트 잡는 건 아까랑 같아요. 역시 마지막 비트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까까까 이런 느낌 까까까까까까까 메트로놈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느끼느냐예요. 이걸 느끼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이트가 될 수도 있고 바운스 그루브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딧 단음의 마지막 음표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셔플 연습하듯이 다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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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가요? 대신 감을 잡으면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을 세트 없이 한번 해보시고 박수가 이제 좀 편하게 된다 싶으면 제가 올려드린 가이드 영상 한번 틀어놓고 같이 연습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네, 이 연습 방법은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 실기 강의할 때나 아니면 개인 레슨 때 학생들이 이제 최대한 그루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시키는 건데. 영상으로 이렇게 레슨을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대학교나 아니면 개인 레슨이나 만나서 직접 설명하면서 같이 드럼 쳐보면서 해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아무튼 그래 여러분 그래도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